거칠에는 됐어.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아, 들린다. 드디어 들린다. 잠깐만. 들린다. 아, 드디어 들린다. 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내려. 마이크가 안 돼서. 네, 마이크가 안 돼서 잠깐 손 좀 보고 있었어요. 역시 기계라서 때리면 때리니까 말을 잘 듣네요. 태연이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뭐냐면은 오늘은 느비에트를 뽑을 거예요. 많이 모았죠? 화천이에요. 50, 15, 20, 25, 30, 35, 40, 45, 50. 53이니까 확천이네. 오케이, 됐어요. 55개. 그 다음에 행추도 나왔으면 좋겠다. 스택 다시 봐봐요. 왜요? 왜? 스택을 왜 다시 봐봐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1, 52, 53. 그러니까 53, 53 뽑으셔서 반천인가? 반천인가? 그리고 50, 56개 있는데 확천이 안 되네? 아, 젠장. 그러네. 이제 도전. 업로드가 안 되네요. 죄송해요. 고시나리가 약간 귀차니즘이 약간 생겨서 그랬습니다. 업로드 이제 계속 될 거예요, 꾸준히. 네. 근데 썸네일을 꾸며야 되는데, 썸네일이 좀 늦고. 전에 타이나를 찾고 날 수도, 뭔 소리예요.
일단은 이걸 가운데로 없애버리고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업로드를 미리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닌데. 아니 나 다 퍼펙트로 깼는데 이것만 못 깨겠어. 잠깐만 한번 해보면 돼. 이게 아니긴 하겠지만 일단 해보자. 잠깐만 어떤거지 잠깐 보고. 아이고. 아니 이상한데. 아 진짜 다시. 깜짝이야, 놀래라. 나는 게임을 시작했는데 뭔 소리야? 꽃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조합이야. 이 게임을 할 때마다 시드로 호수 사건이 생각나네. 그나저나 외래종 물고기를 못 찾으면 클레한테 수상해 보이는 암초를 전부 터뜨려 버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 정 안 되면 우리한테 폭탄을 줘도 되잖아. 표정을 보니 재밌게 즐기고 있나 보네. 그렇구나. 리사 언니, 리사 드디어 왔구나. 네가 만든 도도코 쾅쾅 모험기 정말 재밌었어. 클레랑 엄청 즐겁게 놀았다고. 그런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 작품의 후속작도 고안해봐야 하나?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는. 좋아. 그러면은 이거 흑마력. 흑마력 깔려. 다른 곳에 가서 모험하는 이야기도 보고 싶어. 아니지. 게임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으니까 언니가 힘들어할 거야. 대사 언니를 힘들게. 오히려 클레가 좀 목소리가 쉬지 않았어요? 클레가 이렇게 걱정해주다니 기분 좋은데? 얌전히 몬드성 안에서 게임한다고 약속해주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보람이 있지. 물론 클레가 자유롭게 모험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건 언니도 알아. 클레한테 이 게임은 그저 조금 색다른 놀이에 불과할 거야.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귀염둥이들한테 줄 선물도 있고. 정말? 콜라도 명약에서 한마디였. 선물은 맨 마지막에.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맞아. 수사대 두 기사가 외래종 물고기의 둥지를 찾아 제거했어. 외래종 물고기가 나타난 이유 역시 기사단에서 조사가 끝났고. 이번 사건은 한 상인이 무심결의 한 행동에서 비롯됐어.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 기사단은 약간의 훈계와 벌금 정도로 끝냈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근데 그 상인도 참 너무하네. 그럼 이제 선물을 공개할 시간이야. 클레가 먼저 말해도 돼? 물론이지. 나도 궁금해지는걸? 요즘 클레는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매일 일찍 집에 들어갔거든. 밤에 집에서 알베도 오빠의 그림 책자를 보고 배우면서 이걸 만들었어. 짜잔! 폭탄을 만들었구만. 이건 통통 폭탄을 던지려고 하는 도도코! 도도코 쾅쾅 모험기의 게임 말을 보고 이 도도코 인형을 만들어봤어. 이 도도코 인형은 통통 폭탄을 진짜로 던지지 못하지만 진짜 한마력 딸리네 진짜. 꼬집어 버리고 싶네. 인형을 볼 때마다 명예기사 오빠랑 페이모는 칼레랑 재밌게 놀던 기억을 떠올리고 고민과 심심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거야. 도도코 인형이라니 그 목소리를 날려버리고 싶다. 야 서프라이즈네. 이제 언제든지 클레와 도도코를 볼 수 있겠어. 명예기사 오빠랑 페이몬이 좋아해줘서 클레의 노력도 대성공. 리사 언니 선물은 뭐야? 클레도 궁금해.
클레의 정성에 비하면 내 선물은 좀 보수적인데. 도둑코 쾅쾅 모험지 이야기 책이야. 그렇지. 그렇겠지. 컨셉이 그런데 뭐. 우와, 책으로 만들었구나. 몬드로 돌아온 귀염둥이들은 클레와 함께 도도코의 모험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서 나쁜 뾰족 물고기 병사를 물리치고 즐거운 티타임을 가졌답니다. 이게 도도코 쾅쾅 모험기의 가장 완벽한 결말이야. 설마 게임을 설계할 때부터 이야기를 미리 생각해둔 거야? 아니, 이 이야기는 귀염둥이와 페이몬 그리고 클레가 함께 완성한 거야. 이야기를 정하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지. 내가 특별히 사포 하나가 들어갈 자리를 남겨뒀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모처럼 한가할 때 만났으니 귀염둥이들끼리 사진 한 장 찍는 거야. 좋아! 친구도 만나고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기념할 만한 순간이야. 그럼 얼른 찍자. 명예기사 오빠랑 네, 빨리 찍고 끝내자. 응, 빨리 찍고 끝내자. 언니? 야, 주인공이 한 마력이 대단하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야. 하나, 둘, 셋, 도둑고! 이렇게 보니까 클레가 좀 대두네. 머리가 크네.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일단은 도전 보상을 받고 따지면 원샷 받으면은 더 할 필요는 없는데 하지 말자. 전설 임무 받고 아, 오늘은 이제 제대로 해볼까? 안녕하세요. 고아.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드디어 원신이다. 스토리를 한번 밀어볼까요? 올림플 고리. 아이고, 고기. 야, 걸어다니면 생기는 치킨 아주 좋아요. 분노의 바람. 내려. 아, 뽑기하는 거 옆에서 고개는 되나요? 당연하죠. 뽑기부터 하기 전에 시청자가 많이 없으니 일단은 다들 깨셨을 스토리를 접어먹겠으니 일단은 스토리부터 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못 뽑았어요. 못 뽑을 것 같아요. 지금 반천이네요. 석천 아니, 석천인 줄 알았어요, 나는. 속세를 내려볼 테니. 휴정이 끝나고, 휴정이 꽤 오래 기다렸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그럼 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휴정 전에 리니 씨는 프리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증거를 모두 사실이라 인정했습니다. 나 근데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럼 프리나님은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군. 자, 모두 귀를 활짝 열고 들으렴. 이 시점에서 리니의 관점으로만 사건을 복원해 볼까?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리니는 지하 통로로 갔어. 카트가 지나갈 때 그는 상자를 열었고 할시와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에 큰 소리가 났지. 그 소리가 오페라 하우스 전체로 울려 퍼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기에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어. 마지막으로 리니는 꽃병으로 할시를 내리쳐서 기절시키고는 보스나리의 머리를 겉옷을 벗겼지. 이때 소리를 들은 코엘은 지하 통로로 왔고
범행 중이던 리니를 목격한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물님. 그래서 리니는 코에도 기절시키고 상자 안에 넣었지. 그 후 리니는 관객석 쪽 마술 상자를 통해 기절한 할시를 공범에게 넘겨줬고 코엘의 죽음이 사고로 보이도록 장치를 조작했어. 이게 바로 사건의 전말이야. 맞는데? 맞는데? 얘 어차피 그거잖아. 그 뭐냐? 구리나님이 설명하신 우인단이잖아.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반론의 핵심은 사건의 순서. 즉 리니가 지하 통로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무엇을 배운? 자,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 리나 할시할시 한번 커다란 소리 났지만 이건데 아닌가? 반박!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아... 네! 말씀하세요. 오, 축하 축하. 우연히 코에가 맞춘 이는 꽃병.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반론을 펼칠 수 이렇게, 없어. 이렇게 틀리게끔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야, 어렵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반론을 펼칠 수 이거 그냥 스포해도 되잖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러니까 나도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난 뭔지 모르겠어. 리니의 말에 의하면 지하 통로로 들어간 다음 환풍구를 통해 나갔기 때문에 소녀와 마주치는 건 불가능해. 아, 반박을 하나씩 찾는 거구나. 아, 찾는 거구나. 하지만 이것만 하나씩 찾는 게 아니네. 젠장. 리니는 계시 판결 장치에 코어가 있는 방으로 갔어. 그게 진실이야. 하지만 이것만 리니는 지하 통로에서 일어난 난투에 참여하지 않았어. 현장에 남은 흔적을 목격했을 뿐이야. 명탐정 페이몬이 발언하겠어. 뭐야, 찾는 건데 내가 찾고 페이몬이 발언하는 거야? 그는 곧바로 환풍구를 통해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실로 갔어. 아니,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코어가 보관된 곳이지. 그곳에 도착한 리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뭐 알아야지. 코어가의 목소리를 들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한 리니는 즉시 다음에 한번 역전 재판 한번 해야겠다. 오랜만에 통로로 돌아왔을 땐 이미 범죄 현장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리니는 오래 머물 수 없었어. 그리고 지상으로 복귀했더니 사고가 일어난 거야. 이상 리니의 시점이야. 리니는 결백해. 조사하면서 스토리 다 스킵하면 난이 탓이. 아, 그렇구나.
반박 성공! 나도 반박하자!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 진짜 저거 코스튬 없애버릴 수 없나? 리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맞아. 뭐? 나한테? 결함이 있지. 만약 그렇다면 코엘이 지하 통로로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리니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 말대로라면 리니는 새로운 실종 사건을 벌이기 위해 소녀를 납치하기만 하면 되지 무대에서 사람을 해칠 필요는 없잖아? 확실히 맞아, 바로 그거야. 역시 내 파트너야. 상황을 역전시켰어. 야, 꽤 대담한 반론이네.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는 있어? 당연하지. 마술 상자 안에 있었다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가 없다고 했었잖아. 설마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 찾으면 되는구만. 맞아! 리니는 상자 안에도 지하 통로에도 없었기 때문에 공연 중에 났던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였어. 사건 발생 당시 리니는 환풍구를 통해 잘한다 지금 표정을 봐봐. 이 우인단 녀석. 리니의 알리바이를 반박하기 위한 단서가 이제는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최고의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 잘한다. 참가하고 싶어요. 기다려봐요. 논리를 사용할 줄이야. 근데 프리나가 뭐라고? 그렇다면 어디 말해보시지. 이 프리나가 저기 나이다랑 말빨로 싸워도 거야? 진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저가 추락하면 상자 안에 있던 코엘이 사망하였다. 리니가 요리실 제도에 오면 마스터가 손해될 수 있는 것은 마스터의 나머지 단원들 뿐이다. 상자는 지하를 통해 맞은편으로 옮기고 리니를 통해서 만든다. 무대에 아니면 역시 제3자가 존 아니야 아니야.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실종자는 할시. 평범한 관객이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음모를 꾸민 건 아닐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제 3자일 수는 없기 때문에 출입자는 저기 그 뭐냐 확인된 사람만 들어왔기 때문에 제 3자는 아니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리니의 조수. 조수. 그러면 아니면은 실종자는 할시. 평범한 관객이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음모를 꾸민 건 아닐까? 이거 드릴 수 있어요? 이 애일과 오 깜짝이야! 뭐야 뭐 잠깐 뒤에 누가 있어! 잠깐 뒤에 누가 있다고! 뒤에 누가 있다고. 뭐? 말도 안 돼! 진심이야? 저기 범인은 바로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코엘이야! 오 그래? 그거 참 재미있군. 그럼 그 이유를 들어볼까? 이제 남은 건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거야. 코엘이 뭘 했는지 어쩌다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된 건지를 밝혀내야 해. 잠깐만! 방에 지하 통로에 할시의 옷이 남아있었어. 그 소리는 범인과 실종된 할시가 몸싸움할 때 난 건지도 몰라.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범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거야.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럴 경우 리니와 만났을 가능성도 커.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었어. 범인은 할시를 어디로... 사망자는 코엘, 리... 지하 통로에 할시의 옷이 남아있었어. 그 소리는
지하 통로에 할시의 그 소리는 범인가 싶... 부디 그... 사망자는 코엘. 지하 통로에 할시... 추리 실패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아, 줄어드는구나.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 사망자는 코엘. 지하 통로에 할시... 두 사람이 환풍구로... 줄이 실패. 이제 네 개 남았다. 그치. 사망자는 코엘. 역시 난 순서대로.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아, 이거 순서대로 맞추는 거구나. 그 소리는 범이. 아닌가?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 지하 통로에 할시의 옷이 남아 있었어. 아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였겠지. 그 소리는 범인이 실종된 하시...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잠깐 니비에트가 지금 양옆에 있는 것 같은데? 거야.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드나든 사람은 없... 그 소리는 사망자는 코에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것... 당시 리니가 사망자는 코엘. 오페라 하우스 입구로 아니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지하 통로에 한시... 야, 혼자서 알아서 추리 다 하잖아. 아직도 확실하지 않... 결국... 침착해. 막다른 길에 가로막혔다면 잠깐만, 어 뭐야. 검색해봐. 든든한 백들 있잖아. 결국 마술이랑 같아. 최종 결과물은 분명 마술사의 초기 설계와는 전혀 다를 거야. 한시가 어떻게 사라진 건지 알 수만...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지하 통로의 출입구는 세 곳뿐인데 전부 불가능해 보여. 이건 마술이 아니야. 리넷이 수조 속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멀쩡한 사람을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안 보이나? 이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망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지. 오, 그냥 스토리상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 뭐야, 카자가 왜 저기 있어? 리넷이 측에서 잠깐, 카자가 왜 저기 있어요? 저 카자 때문에 저렇게 기운 거 아니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리니가 지하 통로에 없었던 덕에 범인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거야. 그 소리는 범인과 실종된 하시가 몸싸움할 때 난 건지도 몰라.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었겠지. 지하 통로에 할시의 옷이 납. 두 사람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럴 경우 꽃병은 어쩌다 깨진 게 아니야. 중요한 범행 증거. 전 제 일에 자부심을 추리 성공! 알겠어! 만약 할시가 납치된 게 아니라 실종된 거라면 모든 게 이해가 돼. 그래, 수조 탈출 마술에서 리넷이 우리 눈앞에서 옷만 남긴 채 사라진 것처럼 말이야. 어머나, 그러면 뭘 입고 사라졌을까? 만약 사람을 물로 만들 방법이 있다면... 잠깐! 지금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건가? 사람을 물로 만든다니 말도 안 돼. 마술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리 없잖아. 그럴 필요가 있을까? 사건의 진상이라면 리니가 가져올 텐데. 마술 트릭은 저 기억 이용 이유는 뭐예요? 할시의 실종은 실제로 프리나는 귀엽지 않아요. 애초에 전혀 프리나는 저기 말빨로. 아니요, 그래도 전 여행자의 판단을 믿어요. 저기 나이다한테도 진다고 얘기 들었어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한 데 모아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몰라. 나이다가 있잖아 지금 봐봐. 사망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죠. 사건에 아무런 진전이 아, 없으니 프리나 성우 이름이 설탕이에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뭐 이름이 설씨고 설이 성이고 이름이 탕이에요?
설탕이에요? 온갖 엉뚱한 방법을 떠올리지. 아 진짜요? 조사 범위를 넓히는 아 설탕 성우 깜짝이야 놀랬네. 불과해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가 잘못한 거야. 어? 증거가 요즘에 현씨가 얼마나 많은데요?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대원은 휴게실로 가서 사망자 코엘의 소지품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중요한 진전이 있어 이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누군가 달리고 있지? 코엘의 소지품에서 액체가 담긴 시험관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각각 라벨이 붙어있었습니다. 그의 배낭에 들어있던 노트 내용에 따르면 그 액체는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라. 노트에는 코엘이 금지 약물을 판매하는 조직의 일원이었으며 공범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한 사용법에 관한 주석이 다수 존재했고 용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시험관 중 자, 이렇게 앉아있어야죠 여러분. 에피클레스 오페라 하우스라는 라벨이 붙어있었고 그 내부는 비어있었습니다. 노트에 용해는 아, 본토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고도 적혀있었습니다. 한 시간 되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모태솔로 모태솔로의 모태를 기억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모태솔로 모태바다. 오 좋았어 기억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녹아내려 물이 된다니. 그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야? 모토솔로의 물. 꽤 좋았어. 나 갑자기 어떤 예언이 떠오르는데 우연이겠지? 사람을 물로 만들다니. 수조의 진짜 용도는 물의 아, 물론 제가 모토솔로는 아닙니다. 코엘이 그 소녀를 노린 거라면 잠깐. 그렇다면 설마 너희들 날 따라와. 잠시만요 아가씨. 파트너는 어쩌고요? 일단 따라와. 내 직감을 믿으라고. 정숙하십시오. 요.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직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RCC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거실리는데요? 해당 단서의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죠. 경비대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니 씨 측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설이 성립될 경우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던 수많은 단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맞아! 왜 있는 건지 짐작도 안 갔던 그 갈고리처럼! 한번 생각해보자. 코엘의 수법은 원시 모태 바다의 물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그래. 폰타인 사람을 용해시켜 물로 만들기. 오. 수조를 고정했던 밧줄은 폭죽에 의해 끊어진 거지만 역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은 할시가 마술 상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넷은 무대 쪽 마술 상자 안 마술 상자 내부에 사망자는 코엘 리니의 조수야. 그러면 소품에 손을 쓸 수 있어. 지금 보니 그 가...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은 하... 지금 보니 그 갈고리는 다른 마술에 사용된... 이넷은 무대... 마술 상자 내부에 다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넷은 무대 쪽 마술 상자 안에만 있어. 마술 상자 내부에. 아 아니네. 이거 두 개가 아니었구만. 오케이 오케이. 수조를 고정했던 밧줄은 폭죽에 의해 끊어진 거지만 여기서도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은 아니네. 이 밧줄 하나 아니구만. 밧줄이 하나 아니구만. 지금 보니 그 갈 오케이 추리 성공! 골스나리 드디어 머리가 좋아지는 건가? 다이루크 이돌하셔야죠 나리님? 뭔 소리예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진행이 안 되는구나 참.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일단은 나갔다 다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됐고 일단 잠깐
돌려봅시다. 느비에트가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은 어쨌든 저기 내기는 안 될 테니까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어차피 뭐 보라색에서 안 바뀌겠지. 바뀌겠어. 풀이나? 전 풀이나 안 뽑는데. 거칠에는 됐어. 억지로 로자리아 이어 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프리나가 좋아요? 잠깐 프리나가 좋아요? 어제 반천이라 뽑아도 관계 없어. 도망칠 생각 마. 프리나 왜? 메타의 중요 부품 뭔 소리야? 어쨌든 다시 모으면 됨. 내가 너무 쌀쌀맞다.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쉬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긴장을 너무 늦춰선 안 돼. 아 신은 뽑아라. 아 그래요. 고스나이드 신이니까 많이 뽑아주세요. 수정 환원. 네. 아 진짜요? 어쨌든 다시 모으면 돼. 자. 뒤를 봐봐요. 이러니. 대꿍지.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저분이 잘못한 거예요. 네. 어, 떴다. 어, 뭐가 떴을까? 기대가 되는구만. 제발. 인간 있더라, 인간. 내가 일부러 건너뛰기 안 한다. 건너뛰기 일부러 안 한다. 떴다! 반천에 떴다! 반천에 느비에트 떴다! 반천에 느비에트 떴다고요. 아, 이제 확천에 뜨면 되는구만. 아, 제가 반천에씩 뽑았으면 다시 반천으로 가는 건가? 다시 볼 거 없죠. 오 행츠도 뽑았다. 행츠 뽑았다. 누군 행츠도 안 나오는데 행츠 뽑았다. 행츠도 같이 나왔다. 아 그 니마 하신 분이 없어요. 네 행츠를 뽑으려 했는데 행츠는 자신 있는데 안 나온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 아 이제 안 써도 되겠네. 어 여기 한번 뽑아볼까? 20개나 있는데. 행추 누가 없음. 네 고 이것도 이제 확천일 거거든. 와 확천일 텐데 이제 아예 안 뜨네. 아 근데 아 상신은 확천이 없다. 아 오케이 확인. 근데 한 가지 질문. 거칠에는 됐어. 만약에 반천에서 떴으면 다시 반천으로 가는 거예요? 난 돌아가볼게. 반천에서 이제 떴어요. 다시 반천이 되는 거예요? 아 느비에트 안 그래도 느비에트 봤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느비에트는 꼭 키우라고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정수. 호두도 한번 뽑아볼까? 20개나 있는데 어차피 다음 캐릭터 뽑으려면은. 지금 모아서 프리나 뽑으세요. 프리나는 언제 나와요? 5일 뒤에 나오나? 고개를 숙여라. 저 종료만 없어요. 야란이 있어요. 행치도 있지롱. 행치 없는 샵도 있나? 행치가 없는 샵도 있나? 어. 행치가 아직도 없는 샵도 있어요? 예. 네. 느비에트 뜨면 당연히 행치가 옆에 딸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그래요? 아 11월 8일 오케이 확인. 그러면 일단은 우리 느비에트 저기 올리는 거 그거 하자. 정수. 니베티는 뭐 그니까 나 이거 이 기술 때문에 내 마음이 줄었어. 이거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아니 행처 없는 분이 느비에트 기술을 쓰시잖아. 고개를 숙여. 용의 콧물. 어허. 이때 놀려줘야지.
자, 느비에트 키우기 위한 재료를 모으러 갈까요, 여러분? 순순히 항복해. 이거 때문에 좀 달달하긴 했지. 배가 너무 쌀쌀맞다고? 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겠지. 자, 판결을 내리겠다. 느비 뽑으시면 네네네네. 아, 오케이. 지금 월랩도 일부러 안 올렸거든. 죄값을 치르거라. 정수. 야, 느비 근데 뭐 필요하지? 보자. 운명의 자리에 가득 차. 오, 아직 안 찼구나. 와, 6이다. 얘는 더 이상 나오지도 않겠다.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고. 이나 고개를 숙여라.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아, 육돌이어도 나와요? 그럼 육돌인데 지내주세요.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추 느비에트. 일단 레벨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이제 조금 익숙. 지금은 됐어.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우스꽝스러우니까. 동파가 안 되잖아. 얻어야 될 게 많구만. 리브에트는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지? 형광별? 그러면 안내를 좀 해줘봐요. 안내를 좀 해줘봐요. 이제 느비에트를 키우고 싶단 말이야. 뭐가?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검은콩니코 안녕하세요. 자, 이동해요. 느비에트랑 행추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뭐라고요? 아니, 아직도 행추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잠깐, 그러니까 행추는 원래 기본적으로 느비에트랑 같이 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만 놀려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부들부들. 도감은 명장이. 뭘 먹어요? 베넷 궁 써보세요. 뭔 소리야? 네, 다 받았죠. 나 베넷 없잖아. 나 베넷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베넷 안 뽑았거든. 베넷이 아니지. 걔는 개고. 야란 옆에 있어요. 베넷이 누구야? 잠깐만. 야란 옆에. 아, 얘야? 얘가 베넷이구나. 죄송해요. 다른 애랑 헷갈렸어요. 뭐야? 왜 지가 기술 쓰고 쓰러지지? 풀 찾아하지 마요. 왜요? 풀 찾기가 좋은 것 같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날라가잖아요. 얘 비행 기능이 있단 뜻이잖아. 그치? 이렇게 이런 비행 기능 얼마나 좋습니까?
딜로 쓰나요? 아 그래요? 하늘로 날려주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러네. 베넷 별로군. 나중에 키우는 걸로 하고 돌파 가능. 아직 안 해. 돌파는 제가 좀 더 키우고 나서. 사기라고요? 진짜? 왜? 자 일단은 이동하죠. 가고 있어요. 어 진짜요? 불신. 그니까 베넷은 불신한다. 불신. 응 불신. 어디 있어요? 바람신. 고스나리는? 고스나리는 무슨 신이야? 설마 비읍으로 시작하는 신은 아니겠지? 네. 위로 오케이. 다행이다. 아 이런 르비에트를 뽑았는데 지형이 아닌 걸 그렇구나. 역시 컴신이 다르긴 달라. 지형은 열려요. 맞아요 지형 열려있어요. 처음부터 어디 열려있어요. 이제 이벤트가 안 열리는 거지. 자 먹어라. 가자. 속세를 내려볼지니. 언니,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야, 좋다. 봐봐, 내 이길 때문에 반했다니까, 내가. 그렇지, 이길 때문에 내가 반했다니까. 어, 잠깐, 저 얼음이구나.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형광 별이라는 게 있구나. 야 멋있다. 폰타이 열려 있어요. 야 주말에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꿀빨면 되겠다. 미안해요. 아 이런 나쁜 생각을. 아니 나 이거 스킬 쓰면 되잖아. 내려볼지니. 이거 어디로 가면 되는가? 어떻게 하는 건가? 아, 그래서 현관부 아까 현관별 얘기했구나. 오케이, 다시 한번. 아, 오케이. 확인. 분노의 바람.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니 방금 전 했는데 왜 사람이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 어디? 분노의 바람. 이거 어렵네. 뭐야? 어, 열렸다. 대체 어떻게 열린 거예요?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이딴 건 너나 갖고 놀아. 원니님 위에서 놀고 있는 곳 시나리. 하지만 난 떨어지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 먹어주고 끝. 어디 가셨어? 레진부터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럼 잡으러 가죠. 그러니까 레진 100이나 있다고. 니비에티가 두 명이나 있다고. 어디로 가요? 이 피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아. 예, 당연하죠. 와, 원리인이 왜 이렇게 빨라? 난 왜 이렇게 느리고.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아, 느비 특성이에요? 수영이 좀 빠르구나. 그 속도 가속을 엄치님이 다 받으시는데? 누가근님과 안녕하세요. 출첵 가위바위보 하겠지. 그리고 이길 거고 팔로우 하실 거고 고발을 하실 거야. 죽어! 아기님은 뭐예요? 그러게요. 나도 딜 좋은 캐릭터 고르자. 그나마 타이나리를 좀 많이 키웠기 때문에 타이나리 타이나리 핫 헤드샷 헤드샷 합성 중이신가? 그런가? 아깅님 뭐예요? 얘 잡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번개 특성인 것 같고
번개 특성에는 불이 좋지 않나? 베네딕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맞긴 한데 가져. 어렵진 않을 거야. 잡죠. 잘 안 보이지? 일망 타진. 하. 에너지가 안 달아. 잘 따라와. 하. 능숙이. 차. 우와. 풀 특정의 에너지가 안 다는데? 다 들었다고. 이 시엔님 과 안녕하세요. 잘 안 보이지? 차! 일망 터진! 이력 장목! 출체! 감사합니다. 차! 뿌리까지 뽑아주지! 닐루 있네. 닐루? 처음 잡아보는군. 처음 잡아봐. 난 뭐 할까요? 에너지 좀 먹어주고. 아,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게 좋아요. 자, 자피님 어디로 가셨는지 볼까? 이제 이왕 시작한 김에 스토리는 좀 밀어놔야겠다 이제. 그래야지 이제 저기 서브 미션도 해가지고 다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야? 유치표가 된 거니? 헐? 전부 다 보인다고? 빵! 야, 눈동자 찾으러 다녀야 되지 않나? 소란 금지. 나인이 히다 보여주세요. 히다 왜요? 내 히다 왜? 내 희단을 소중한데 아무나 안 보여주는데. 아 상세. 이따가 조금 아플. 오케이. 아이고. 파티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으. 컴신 되게 불편해. 이래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성유물, 오케이. 성유물을 이런데 어때요?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나이다 은근히 세요. 나이님이 히다 드셔요. 뭔 소리야? 아 제가 먹으라고요? 아 이런. 이제 슬슬 시간도 됐겠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갔나? 아 저쪽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여기다 찾았다. 안녕. 잠깐 점프 점프. 자 다들 내려오셨나요? 잡을 준비 하셨나요? 빨리 전부 다 보인다고. 고개를 숙여라.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손을 손잡고. 모든 높은 자를 내려볼지. 아주 좋아요. 저에게 맡기십시오. 오, 근데 에너지가 잠깐 에너지가 왜 이렇게 빨리 달아? 와, 에너지 다는 거 봐라. 좋았어. 시간 남으니까 바로 느비에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 안 되는구나. 별이 없구나. 먹자. 우리 나이다한테 간만에 주는 음식이다.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데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희다 전문 없으시죠? 네 없어요. 수메르의 물은 뭐예요? 풍부한 네.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를 알 수 있죠.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생각났어.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생각났대요. 어 얘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야? 찾으러 가볼까? 그러니까요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왜요? 왜 금요일이 오는 게 싫어요? 신기하네? 언니님 저 따라와요 하시는데 어디 있는데요? 야 나이다가 수영하는 거 좀 귀엽다. 아니요? 벤 안 당해요. 아니 나린이 잘생겼다는 아주 바람직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벤을 당해요? 말이 안 되지.
바람직한 말씀에는 배는 안 합니다. 걱정 마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분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신 거야? 다시 올라가신 거야? 가시죠. 현관별 어디 있는데? 여기 없죠. 잠깐 기다려 봐요 좀. 언니님이 따라오래요. 따라가는 게 인지상정. 아기님이 나가셨잖아. 아, 잘 자요. 멋진데? 한 분 자리 남아요. 들어오세요. 어차피 인원 많이 없어가지고 들어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왜 올라온거야? 들어가셈. 못 들어가는데? 이동하셨구만. 이쪽은 왜 간 거지? 룰루루루루. 아. 여기 있는 거 다 먹었었는데. 여기 있는 거 다 먹었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청자도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금 와 고발수 변나태이라는 지금 귀하신 시청자분한테 어 고발수 변나태이를 들으면은 어 고스나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어 먹어야지. 이거는 필수다. 됐어. 고소다. 아, 이거 바꿔야겠다. 포인트 안 쓰고 들어오셔도 돼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예, 그냥 들어올게요. 그냥 들어올게요. 한 자리 남으니까.
이래서 편하다니까. 속세를 내려볼지니. 페어. 분노의 바람. 원신 뉴비 등장이라니. 원신 고인물 등장이겠지. 고개를 숙여라. 가자의 많은 물도 어딘데? 내려. 3분만 잠수래요. 여기 잠수해. 문은. 자, 여기 3분 잠수. 자, 3분간 여기서 잠수. 재미없죠. 죄송해요. 잠수할 수 없대잖아요. 뉴비는 그저 하나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여기 아까 왔는데. 그니까 있길래. 엘리크님이 3피였나? 엘리크님은 2피잖아. 오케이, 2피. 물 좀 마시고요. 잠시만요. 으쌰. 이런 저런. 분노의 바람. 꿀. 사랑이요. 저는 날아다닙니다. 오, 왜 좋대? 왜 좋대? 미리 아플려고 한 건 아니잖아. 왜 좋대예요?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글쎄요, 왜? 이유 없는 좋대도 있나? 아주 간지나게.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유가 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이유예요? 궁금하잖아요. 하잖아요. 워프 다시 지금. 저거 지금 남긴 거겠지? 오늘은 평화로운 원신의 시간. 토키의 인원으로 왔어요. 왔다구요. 가시죠. 내려. 따라오라고 한 적. 분노의 바람. 뛰세요. 전 날아다닙니다. 내려.
남긴 지 참... 아, 진짜요? 속세를 내려볼지니! 여기도 있구만, 보이는 데가 있구만. 신규 마블이다. 아! 가볍게 무시해주고 마무리 따위는. 사람이야!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오, 와, 진정해. 신규 마물 진정해. 진정하라고. 속세를 내려볼지니. 나는 피하기만 했어요. 싸우진 않았어요. 분노의 바람. 근데 멋있다 저 날개. 돌고래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프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오 축하 빨리 올려요. 야, 이 별이 왜 여기 이런데 붙어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하나 더 발견했어요. 여기도 있어요. 눈이 있다면 봤을 텐데. 아, 젠장 스태미너 달려. 다 잡아주시고 아, 이 노래띠가 너무 좋다. 어디 가셨어? 찾았어요. 와, 향릉 십자재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향릉 십자재. 잠깐만, 상자 있는데? 없는데? 내가 먹어야지. 안 돼. 릴리크님이 근데 어디 계시는데?
89학번. 오, 제가 88학번인데 제 후배가 있을 줄이야. 아니 어디 있는데 안 보여. 아 있다, 찾았다. 안녕하세요. 근데 따지고 생각해보면은 나도 느비에트로 해도 되잖아. 어제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먹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느비에트로 해가지고 수영을 빨리 하는 게 낫잖아. 다 느비에트야. 좋아, 사느에트로 바꾸자. 내 눈은 안 보이냐? 됐어, 바꿨고. 체력 걔도 7000이라 있는데 뭐 기본 7000 있는데. 오 뭐야, 유니크한 거 얻었다. 일단은 이핀이 따라다녀야 되잖아. 저기 있다. 잠깐만이야, 별 하나 먹고요. 에? 뭐야? 당신 이름부터 말해줄게요. 뭐야 이거는? 뭐야, 왠지 내가 범죄자 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어.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현재 인부, 예, 이 현재 부기. 뭘로 해야 돼, 이거는? 이거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미안해 희극. 효성리가 안 끝나네. 쉬고 싶다. 아니 근데 이거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잖아. 뭐야, 본의 아니게 이상한 데로 와버렸죠. 여기 없나? 요새 오. 어디로 가야 돼? 전 나도 느비에트 있지롱. 느비에트 있지롱. 아 이런 식으로 좀 길을 모아야 되는구나. 어 멋있군. 아, 나 드디어 끝나. 뭐가 끝났는데요? 뭐가 끝났는데요? 자,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한테는 벌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소란 금지. 아직 뭐 쓰던 딜러 단점을 다 보완한 늪이다. 맞아요, 오늘 뽑았어요. 행추랑 같이 뽑았어요. 잠깐만, 이거 아마 지금 올릴 수 있을 거야. 돌파돼. 저의 진짜 실력을 좀 봐. 돌파 또 안 되는구만. 이제 이게 모자라는구만. 멜리지는 그쵸? 폰타인의 자랑. 잡으러 가자. 아름다운 색.
웅장하다. 심판관이 4명이야. 그리고 신이 1명이야. 처음 배 영광이. 아가씨? 레진, 양래 쓰면 되지, 왜? 양래 좀 있어요. 어차피 모아야 되는 거, 네. 빨리 와요. 양래 쓰면 되는데 뭘. 그럼요. 아, 오늘 뉴비한테 또 하나 가르쳤다. 좋아. 잡을까요? 가까이서 한번 관찰해볼까? 이쁘게 생겼네. 사람이 공격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자, 우리 집 강아지예요. 잠깐만. 우리 집 강아지예요. 헤이,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야, 진짜 딜이 장난 아니다. 와, 딜이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와, 그냥 충작인데? 그냥 끝났는데? 한 번 더 잡고. 이게 서포 차이와 딜러 차이. 야, 장난 아니다. 좋아. 출발할 때가 됐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다 깨웠고. 바로 왜? 아. 뉴 육성 하는 김에 육성 해볼까? 행추도 행추 좋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아파라. 어디서 나온 거야? 행추 아이템은 많이 있구만. 능력이 부족하다. 돌파가 더 이상 안 되는구만. 아, 이게 예상꽃.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잖아. 한 개였어요. 물론 나처럼 재수가 없다면 어딜 가도 똑같겠지만. 엄진이 행추 뽑기? 뽑는다고? 못 뽑아. 엄진님이 어떻게 행추를 뽑아요? 안 돼요. 괜히 모험단 출발. 나인이 그건 더 너무한데. 왜요? 원래 뭐 저기 뉴비에트 옆에 행추가 바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제가 그렇게 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원니인이 나갈 것 같아. 아, 그래요. 일단은 잠깐 옆으로 갔다가. 에너지 좀 채우고, 일곱신상에서 공양도 좀 하고. 됐어. 자연 친화적인, 오, 너 떨어질 뻔했어요. 저 새를 잡아서 닭고기로 만들어주겠어! 그치, 새고기. 나이다, 잔인한 신. 어, 여기에. 물수정 나비. 아, 이. 수정커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요새는 수정커 잘 안 쓰고 모으는 편이긴 한데. 예전에 100개나 있었던 거를. 뭐야, 전투하고 있어? 종료의 진정한 전무.
근데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 우리. 어 원니님 제 차입니다. 아 저 얘 있는 것 같은데. 저 얘 있어요. 얘 있어요. 저에게 없는 예 저에게 없는 캐릭터 있어요. 있죠. 나도 얘 있어. 프렘이네. 진짜. 이거 주는 캐릭터 아니었나? 됐고 알았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아줘야 돼. 편안. 오 얘는 없어. 풀 타입이구나. 그러면 엄지님 얘는 있어요? 야 뭐야 얘 있어요? 예. 빗줄기를 그리긴 어려운 법. 이제 다 얘 바꾼다 이제. 이렇게 보면 행추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란 있죠? 야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한 번 더 잡고 어? 떴나? 안 뜨잖아. 이거 한 번 갔다 와야지. 한 번 갔다 와보자. 갔다 오자. 왔군. 다시 가시죠. 이제 열렸을 거야. 이제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게 이상하죠. 그렇지. 오이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볼까요? 잡죠. 전부 다 보인다고. 우리 집에 놀러와.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저거. 지식을 너와 공유할 때. 정수. 손을 손잡고. 무리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와 모래 퓨지가 하나 진짜 뭐야. 전부 다 보인다고. 소란 금지. 고고고. 야. 와 데미지 봐봐. 와 데미지 봐봐.
아마 그 볼트 잡는 거 다 됐나 보다. 50만 아 이거구나. 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없으니까 구입하면 모두 비켜. 아 진짜요? 오 야 좋은 점밖에 없잖아. 다시 이쪽으로 와주고요. 모두 탓. 예전에 타이나리 뽑았을 때랑 역시 느낌이 다르구만. 반천에서 바로 느비가 나왔다는 거는 고시나리가 이제 운이 트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 아파라.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은근히 날 가린다. 나 지금 정면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면에서 가리고 있네 원님이. 소원해.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들어줄게. 노에서는 무엇이니? 정말 오랜만이야. 가자. 고스나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올 느비 아니 제가 약해서 안 돼요. 나는 그것도 없잖아. 느비 성유물이 없어. 성유물을 뭘 맞춰야 돼? 근데 느비는 성유물을 뭐 맞춰야 돼요?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사진 찍다는데 기다려봐요. 느비는 뭘 해야 돼요? 베니 무험단 출발! 알려줘요. 계약의 순간 이런 거 같은데? 제사? 아니 사람들이 알려주질 않잖아. 뭘 해야 되냐니까요. 나도 성인물 끼고 싶다고. 신규 성인물 껴야 되는데 신규 성인물이 뭔데요.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신규 성유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나만 나이다 할 거야. 전 제1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아이다 춤. 제1의 아이다 자부심을 춤. 갖고 살아갈 겁니다. 아하 그렇구만. 역시 엄지님 머리가 좋다니까. 시험에서 100점 만점 받겠어요. 이제 또 잡으러 가볼까요? 제대로 키워야 하는데 휴행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이런 하셔야죠. 이제 얼른 졸업하셔가지고 대학 가셔야죠. 오늘은 방송을 그렇게 오래 안 할 거라서 얘 한 두 마리 잡고 방송을 할 거예요. 전 휴행 가야 하는데. 아 진짜요? 그리고 내일은 뱅드림 가차 특별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한돌이가 지금 10만 보석 주고 내일 7만 보석을 더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보석 가지고 간만에 수업 한 시간 더 주셨어. 아 진짜요? 램램님 고아 안녕하세요. 가시죠. 한돌이 내가 처음 리듬게임 한게 한돌이였는데 내 첫 리듬게임 한돌이. 일돌이는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확인 부족한 거라서 다음에 한 번. 한돌이가 진짜 처음이었지.
전부 다 보인다고. 야, 불쌍하다. 너와 공유할게. 모든 높은 자를 내려버리지. 와, 진짜 불쌍하다. 어, 뭔가 보스인데 되게 불쌍하네. 오케이. 일단 분위기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찍죠. 기대 묶어놓을게요.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찍어야죠,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소란 금지.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저도 무과금으로 뽑은 거예요. 물론 효과금은 있었지만, 네, 무과금이에요. 여기였어? 여기가 폰타인 맞아요. 야, 좋다. 잠깐만, 지금 딱 좋은데? 잠깐만, 뭐냐, 이 사진 어떻게 찍어? 뭐야, 딱 좋은데? 딱 좋은 딱 좋은데? 딱 좋은데? 딱 좋은데? 가자. 고개를 숙여라. 고바시보를 밟고 있는 분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놀랐네. 순간 뭐야 이거? 와, 봤어요? 와, 씨, 방금 전에 왜 이렇게 돌아갔어? 깜짝 놀랐네. 아, 진짜요? 저런! 오페라면 여기지. 저쪽 위로 갈 수, 네, 게임. 뭔 소리예요? BGM에 효과음 끄고 분수 안으로 들어가 보실 뭔 소리예요? 아, 그렇지. 저기는 어떻게 가지? 일단은 저는 갈 수 있어요. 저는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캐릭터를 바꾸면 돼. 누구로? 아이고, 친구래. 당연히 얘로 바꿔야지. 방랑자로 바꿔야지. 방랑자로 바꾸면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랑자 없는 분 안 계시겠죠? 네. 내려. 속세를 내려볼지니. 죄송해요. 없는 부분만 건들리네. 죄송해요. 네. 이럴, 웨스트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분노의 바람! 힛! 됐어요. 올라왔어요. 저는 올라왔어요. 안녕? 오, 이거 다섯 명이 되겠는데? 느비, 느비 어딨어? 느비 어딨어? 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여기 있다. 안녕? 나도 재판관이란다.
이건 좀 멋있다. 다들 올라오셨나요? 네, 거의 좀 못 올라와요. 저 먼저 올라왔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앉아야겠다. 진짜 얘가 가려서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아니면은 카즈아로 올라올 수 있지 않아요? 카즈아로. 뭐 시나리오 어떻게 죽이지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했던 거야. 굉장. 쳐다보는 것 좀 멋있었는데. 아 랑자. 아 자 다섯 명. 왜 못 올라와요. 빨리 올라와요. 제가 제일 먼저 왔잖아요. 멋있다. 이건 좀 멋있었다. 웨스트님. 근데 요새 방송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웨스트님. 낭자 잘 쓰지도 못한 분이 말 많네. 없는 것보단 낫죠 뭐. 곰팡이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예약해 두겠습니다. 아 렘렘님 수고하셨어요. 알탐 종료도 없으신 분이. 그렇지 없지. 하지만 나한테는 있지. 랑자가 빨리 안 올라와요? 각청 있는데요? 각청 있어요. 어떻게 각청이 있어. 각청 있나? 사진은 어떻게 찍었더라? 이거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빈맛이 오래 가.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사진 게 어디 있어? 아 그래요. 자주 올려요. 우리 같이 성장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제 구독자가 444예요. 444. 뭔가 간지가 안 나는데 잠깐만. 어 원님님 올라오셨다.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언니도 바꿔요. 하이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는 길이 있나 보네. 아 천재인데? 천재인데? 근데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잖아.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빨리 리월의 물은 뒷맛이 들어요.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다섯 명이서 찍기로 했잖아.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기다려요. 알겠어요. 얘를 안 보고 안 볼 수 있는 방법. 잠깐만.
보지 마봐. 잠깐만, 우리 사진 찍어야 된단 말이야. 간지다, 댕간지다, 간지다. 어? 잠깐만, 태연님, 태연, 페이베르시아님이 들어오셨죠? 아니 우리 5인으로 5인으로 찍어야지.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옆에 서봐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아 금방 들어오게 할게요. 걱정 마요. 포기? 이런 엘링크님 빨리 안 와요? 옆으로 가야지. 5인 5인 오니에트. 응. 태연님을 버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엘링크님 말 안 듣네요. 원신이 튕겼대요. 젠장 원신이 튕겼대잖아요. 제가 버린 게 아니고. 다섯 명 준비되면 말씀해줘요. 뭔가 좀 각도가 안 차는데? 내가 가운데 있어야 각도가 차는데. 일단은 다들 저장해요. 해가지고 다들 사진 찍어요. 이거 그 사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나? 이 사진기가 아닌가?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왜 지내주세요. 왜 고맙게 보여요. 설정? 응. 설정에서 갔는데 그러면은 근데 간지긴 하다. 간지긴 하다. 왜요 왜요 왜요. 페르시아님 페페 달래요. 페이몬 표시 카메라 오케이. 다양한 맛이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은 청량. 아 그렇지 이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그래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였어.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얘가 전면을 딱 보면 좋은데. 앞으로도 전 제 일의 전면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겁니다. 네. 아 제가 끝쪽으로 오케이. 자 페르시안이 안쪽으로 들어가봐요. 잠깐만 이 시야에 딱 벗어나야겠어. 물은 아주 정면을 봐야 있습니다. 되는데 정면을 안 보잖아.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아, 맛이 잠깐, 있지만 잠깐 고개 돌리지 마 제발.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아, 맛이 보네. 있지만 아,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사진의 진심인데 보냐? 아 그렇구나.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전 제 아, 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하고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거품이 되어라. 아, 잠깐만. 야 멋있다. 야 방금 전에 됐어. 야 됐다. 진작 얘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봐야 되는구만. 됐어 좋았어. 제발 뭔 좀 해줘. 뭐 좀 해줘 제발. 소란 금지. 강공역 상태. 나는 이걸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풍부한 맛이 매우 아름다운 생물. 좋다. 오 좋다. 잠깐 쩌는 거 생각났어. 잠깐 쩌는 거 생각났어. 저기 페르시아님하고 엘링크님이 써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페르시아님 끝으로. 그래서 레이저를 쏴줘요. 네. 뱅쩔어. 잠깐 기다려봐. 빨리 페르시아님 옆쪽으로. 페르시아님 제 방송 안 보시나요? 네. 아니 그쪽에서 말고 끝쪽에서 쏴야지 더 간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쪽 여기로 쏘지 말고 옆쪽으로 쏴봐요. 옆쪽으로.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낼 겁니다. 이제 옆으로 안 짜지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간지나지 않아요? 네, 간지나지 않겠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뭐 어디 갔어? 언니는 어디 갔어요 또? 아 참. 아무튼 말을 안 들으신 분들. 아 동생이 누르고 동생이 잘못했네. 빨리 나갔다 들어와요 빨리. 나갔다 들어와야 빨리.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 우리 사진 한번 제대로 찍고 썸네일 한번 찍고.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하. 동생은 동생이랑 친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동생이랑 친하신 분. 아니 나 이제 그치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엄지님 들어와요. 오케이. 그렇지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 원하는 그림. 자, 제 원하는 그림 이제 쳐봐요. 근데 내가 그쪽에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전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자, 잠깐만요. 물의 의미를 잡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수메르의 물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죠. 자, 이제 셋 하면은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뭐하시는
또 동생이 누르고 갔구나. 제가 또 동생이 누르고 갔죠. 동생 누르고 갔을 것 같아.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어. 자, 다시. 몬데 물은 자, 좀 가까이 와야 되는데 내가 좀 멀리 있어야지. 자, 됐어. 하나, 둘, 그 셋.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폰타인의 자살이 음미해야 할 수 있죠.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부디 그들을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자, 좋다. 이 정도면 만족하죠. 내가 캐릭터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야, 다섯 명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다. 느비에트가 다섯 명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야.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데의 물은 딜레이가 좀 있어서 저도 좀 기다렸어요. 물은 네.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동시에 앞으로 짜보는 거 어때요? 그들을 세치지 마. 근데 잠깐만, 내가 안 보이잖아. 잠깐만. 이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거잖아. 그렇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뭐가 또 있지? 댕쩌는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디어 없어요? 아이디어. 야, 이 댕쩌는 아이디어 없습니까? 댕쩌는 아이디어. 아니야, 잠깐만. 뭔가 다를 수가 있을 거야. 아, 그 혹시 재판 캐릭터들. 재판 때 쓰는 캐릭터들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느비에트 가운데 있으니까 뭐 있잖아. 리넷하고 다른 애들 있잖아. 가족 사진 한번 찍자. 나는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데의 물은 청량하고 누구냐? 리월의 물은 얘는 있으니까 리넷이 있으니까 난 얘로 하고 리니 있는 사람 리니로 하시고 여행자 기본이니까 여행자 가시고 또 한 마리 다 리니 없어. 진짜요? 리니 없어요? 하긴 리니가 그 타이나이랑 비슷한 티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없구나. 멜리지는 가족 사진이 안 되는구나. 매우 아름다운 다 리니 없어. 젠장. 댕쩌는 아이디어 없을까? 뭔가 댕쩌는 아이디어가 없다. 흡사 다페이몬. 아, 뉴비에트가 얼음이잖아. 얼음캐만. 아, 이거 좀 약한데. 얼음캐만. 호카니요, 제 명을 따르세요. 라디오 반성. 난 그럼 타이나리잖아. 스메리 스토리면 난 타이나리밖에 없잖아. 물론 다른 애들 있지만. 나리님 왜 이렇게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돌려 가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나리님 왜 이렇게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치, 얼마나 키신 거야? 난 타이나리. 일망 타진. 능숙임.
떨어지겠다. 웰틴이 떨어지겠다. 다이루크 들라고요. 다이루크 들라니까요. 어, 다이루크? 다이루크!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이루크 형님. 다이루크 형님이 좀 세긴 세지. 오, 잠깐. 아! 아! 안 되겠다. 아, 젠장. 검 한 번 흔들렸을 뿐인데. 검 한 번 흔들렸을 뿐인데, 아! 안 되겠다. 잠깐 기다려봐요. 피 상태가. 네, 맞아요. 아, 이거 안 달리잖아. 그치. 올라가자. 랑자 들고 다시 올게. 오케이. 분노의 바람! 아, 맞다. 왜요? 보스한테 친추를 넣어볼까요? 좋죠. 친구 많아지는 갓게임. 어? 잠깐만. 아, 근데 없잖아. 아니, 있잖아. 리니의 동생이 4명이다 컨셉 어때요? 네. 리니의 컨셉이, 리니의 동생은 리넷이잖아. 리넷이 4명이 있는. 어때요? 이제 리니를 보고 생각이 났는데, 어때요? 일단 이거 해보죠. 이런. 요즘 쓸데없는 신청서가 너무 많군. 전부 기각해야겠어. 난 뭘 해보지? 양쪽 다이루크, 양쪽. 뭐 하고 있냐, 근데 왜? 전. 어, 잠깐만, 나 뭐야? 다이루크 형님 불렀는데 왜 네가 나오니? 잘합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아아, 다이루크 들었구나. 젠장, 다시 해야 되잖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 내가 서기관이 된 이유는 업무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야. 얘랑 키가 비슷한 애들, 얘랑 키가 비슷한 애들 어때요? 그쵸. 키가 비슷한 애들. 근데 다른 캐릭터로. 없습니까? 한 분은, 뭐, 없어요? 독서를 한다고 똑똑해지진 않지. 것도 괜찮지. 아카데미아 녀석. 아니야, 키가 안 맞아. 키가 안 맞아. 키 맞는 애. 아, 앞에를 봤으면 좋겠는데. 알아요. 그렇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합이긴 하지만. 길드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는 여기서 쉬어. 아니, 왜 눈을 감고 있는 거야? 키 작은 애들 킬 더. 그렇지. 키 작은, 이번에 키 작은 캐릭터로. 그냥 키 작은 캐릭터 굉장히 많아. 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사유. 키 작은 애들. 어? 아니, 나한테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일어나. 치치잖아. 천지 우주를 창조하고 치치야 사랑해. 내가 바로 단주의 황녀. 이름이 자겠어. 나와라 우주. 자 보호자 보호자. 자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봐요. 아직 안 끝났어. 가라. 먼 곳에 이번엔 가족 사진. 엄마, 아빠, 아들, 딸 둘 어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얘는 이제 일단 아빠는 정해져 있고 엄마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딸 둘. 오케이? 어 좋았어. 엄마는 정해졌고 엄마는 정해졌어요. 딸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 딸이 제 엄마보다 키가 크면 안 되니까. 내가 아들 하겠습니다. 아들 누가 있을까? 아 아들이면은 행추? 행추 좋다. 행추 좋다. 보자. 그치 키도 괜찮네. 아니 근데 아니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 진짜. 차가운 별. 별의 가호. 원래 가족들은 다 딴 거 하고 있으니까 보통은. 함께하는 이 없이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온치도 날 돋보이게 하는 배경에 불과하다. 야 다들 각자 딴 거 하는 거 보기 좋아요. 신추 발송 완료. 징벌의 빛. 불타올라라. 무념. 방랑자 라이덴하자. 그래 오케이 제가 방랑자 고를게요. 그리고 저 랑자 아니에요. 렌이에요. 이렇게 됐구나. 어? 렌이에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엄마 주자. 어 좋다. 야 누구야? 와 뭐야 나이다 누구야? 센스 지닌다. 와 센스 지닌다. 봐봐요. 이 봐봐 봐봐. 그치 내가 원하던 그림이야. 여기에 작은 캐릭터 여자 두 명이 딱 있으면 딱 좋다고. 가운데 얘 센스 지닌다. 와 누구야? 누 센스 누구야? 바람도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플리커. 한 분은 따로 놀고 계시는데 어? 가족 사진 찍어야지. 키 작은 여자 캐릭터 없어요? 거칠에는 됐어. 이왕이면은 다정면에서 이렇게 찍는 게 좋지. 우스꽝스러우니까. 아라이탄 말고. 아라이탄 말고. 진짜 가족사진 같긴 하다 진짜. 어 이킨니 고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출첵 감사합니다. 아니 속세의 풍경은 항상 그대로인데 딸이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바람도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그림이 아니야. 순수한 자유란 없어. 내가 원하던 그림. 오오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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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잠깐 좋아 좋아 좋아. 딱 좋은데. 딱 좋은데.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돌려볼까? 신축 걸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거칠에는 됐어. 아, 제가 앞에만 보고 있으면 딱인데. 일종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 아, 하지만 속세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 굳이 정면에 켜 찍을 필요는 없었잖아. 흩날려라. 네. 어, 원리인이 나가셨다. 끝났나 보네. 더 많았다면 좋을 텐데. 자, 이제 컨셉은 여기 남매. 그러니까 컨셉은 여기까지. 아직 하나 남았는데. 속세를 내려. 예, 예, 옆에서 동생은 네 명이다. 조력자는 네 명이다. 즉 재판은 무효다. 예, 이거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다시 가면 돼. 계세요. 다시 가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뭐. 아, 이쁘게 찍을 이쁘게 찍으려고 희다궁 채워온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삼피님 다시 나갔다 들어와요. 예, 이쪽에서 다시 한번 찍재요. 왜? 여행자님의 일상 생활이군요. 어, 잠깐만. 뭔가 그림이 좀 되는데. 같아요. 뭔가 보디가드 같지 않아요? 여기에 남자 한 명 더 있어가지고 지켜주는 거 딱 하면 좋겠다. 쉿. 그렇죠. 원인으로 고를게. 아오, 야, 떨어질 뻔했다. 기다려봐요. 원리님이 앉아요. 잠깐 기다려봐. 어른이면은. 다이루크 선배 말고 누가 했지? 리비에트 말고? 아무리 봐도 다이루크 선배밖에 없구만. 든든하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나이도 안 보이는 데서 한번 찍고 뭔가 느낌이 좀 안 사는데. 새 저리 가. 독서를 한다고 똑똑해지진 않지. 아카데미아 녀석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나이다가 안 보이. 나이다를 어떻게 찍어야 되지? 잠깐만. 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 난 돌아가 볼게. 잠깐만. 내가 원하던 초점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끔 여유를 부리는 것도 괜찮지. 네, 이 3인 팟이 제일 잘 나오긴 한다. 나이다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죠. 나이다가 혹시 여기 위에서 그네 타고 있는 거면 다 좋을 텐데 앉지 말고 서서 그네 타고 있는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서서? 그러면 얘가 그네를 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네 탈 때 올 떠오르는 그걸로 해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지. 그거지. 그네 앞에만 딱 보면 좋은데. 좋았어. 그 정도면 되나? 자, 그네 탈 때.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일단은 길드에 할 일이 많으니까. 리비에트가 장발이었다는 사실. 난 돌아가 볼게. 안 보이는구나. 자, 자, 좀만 위로 와보자. 좀만 위로 해보자. 잠깐 기다려. 다이루크, 새 치워. 새 치우라고! 그치,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었어. 그치, 이 그림이야. 그래, 이거였다고. 그래, 이거였어. 내가 원하던 그림이 나왔어. 그래. 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 동료가 딱 좋았어. 난 돌아가 볼게. 아니 그게요. 망상이 좀 심한 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고 새 치워. 집에 놀러 와. 이거 다 공유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개화꽃을 사서 좋은 수를 가지고 옛 친구와 함께 뱃놀이를 가고 싶구나. 아, 방금 전에 진짜 좋지 않았어요? 언제 다시. 네, 방금 전에 진짜 있으려나. 좋지 않았어요? 네.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왜요? 궁 날렸다고요? 길드에 할 일이 많으니까 다시 갖고 와. 나는 여기서 쉬어. 여정은 언젠가 끝나게 돼. 그러니 다시 갖고 다시 갖고 와요. 기다릴게요. 네. 궁이 있나 봐. 아, 근데 진짜 든든하다. 나이다 조역자 진짜 든든하다. 궁 날렸어. 궁 날렸어. 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내가? 쉬어. 난 돌아가 볼게. 이제 궁 쌓고인데요. 이제 궁 쌓고 올 거예요. 네. 빨리 궁 쌓고 와요. 빨리 쌓고 와요. 지금 부들부들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뭐야, 나 혼자 남았잖아. 오, 종료.
아니에요. 안 버려놨어요. 신청해드릴게요. 다리 아파 좀 앉아야죠. 오케이. 그런 컨셉 좋습니다. 아이디가 뭐예요? 가끔 여유를 부리는 것도 괜찮지. 아이디가 뭐예요? 같진 않을 거 아니야. 메루. 오케이. 왜 밀어요? 다리 잡기 진짜 힘드네. 쳐다보지 마. 아우 진짜. 이제 어디 가고 싶어? 리월의 명성을 불러보고 싶다면 괜찮은 방법이 있어. 이 정도면 되나? 한번 찾은 각도를 보자. 어? 오케이 오케이. 눌렀는데? 쉼표키 눌렀는데 왜요? 안 되는데? 아 이제 그만 찍어야 되는데. 네. 안 되는데? 다이루크가 내 말을 안 들어.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빨리 찍었어. 다시 모으고 와요. 네 다시 모으고 와요. 누리쯤 반쯤 간격죠. 안 돼 이거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누리 반쯤 간격죠. 다시 다시 모으고 와요 빨리. 역시 직접 가야만 세상. 아 되게 웃기네. 유통을 위해 지은 배는 항구에 정박. 그러니 협회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 난 돌아가. 아니에요. 제가 네컷 네컷이 네 인생 네컷 이런 거 찍는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개화꽃을 사서 걷기 모드 가지고 걷기 모드가 뭐야? 친구와 함께 뱃머리를 가고 싶다. 오 잠깐. 와 다이루크 형님. 와 진짜 야 무지형 돌진을 심했지. 아 진짜. 다시 바꿔야 되잖아. 들어오지 마요. 아직 들어오면 안 돼. 소리예요. 걷기 모드가 뭐지? 속세를 내려볼지. 걷기 모드를 무슨 키로 설정했더라? 난 설정 안 했는데 그대로 있을 텐데. 뭔 소리예요? 개화꽃을 사서 좋은 수를 가지고 걷기 모드가 뱃머리를 가고 싶다. 이 친구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이 모드가 뭐지? 아이고 아이고 잠들었다. 노의 바람. 됐다. 아 컨트롤이네. 컨트롤이네. 속세를 내려볼지니. 컨트롤이네. 아, 컨트롤이었네.
컨트롤이었네. 이제 어디 가고 싶어? 네, 캐릭터를 바꾸고 리월의 명수 주거지를 둘러보고 싶다면 괜찮은 방법이 있어. 개화꽃을 사서 좋은 수를 가지고 옛친구와 함께 뱃놀이를 가고 싶구나. 됐다. 옛친구는 언제 다시 잠깐 기다려요. 아직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다이루크 안 돼. 새 부르지 마. 새 부르지 마. 자, 이제 카운트 하세요. 뭔가 각도가 좀 아닌데. 쟤 부르지 마! 잠깐, 쟤 부르지 마. 아직 끼시면 안 돼요. 잠깐, 안 돼! 다이루크,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고! 이곳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그치, 이 정도. 아, 근데 빛이 약간 아쉬운데? 다시 모... 다시 모으라고 하면 욕먹겠지? 그만하죠. 네, 그만해요. 아, 근데 그 딱 잘 나왔어. 잘 나오긴 했어.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길드에 할 일이 많으니까 자넨 여기서 쉬어. 난 돌아가 볼게. 자, 이제 저기 리니 앞에서 리네 네 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할 거야. 분노의 바람. 게임 한다고요? 아니요, 끝낼 건데요. 이래봬도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 넘었어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요, 여러분. 다 리네씨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리네씨 이제 여기 짜르륵 쳐는 걸로 제 오른쪽으로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어디 가신 거야? 아, 근데 여긴 그림이 없다. 그림이 안 된다. 야, 얘 해도 그림이 안 되네. 안된다. 안 이쁘다. 아까 저기 위에서 느비랑 같이 찍었을 때 그 느낌이 안든다. 에이. 오, 뭐야, 저렇게 순간이동이 가능한 거였어? 멋진데? 얘 이름 뭐예요? 네, 마지막으로 신기한 거 알려드린 뭔데요? 잠깐만, 아니 이거는 찍고 가야지. 엘링크님 이거는 찍고 가야죠. 각청이구나. 어? 아, 아깝다. 페르시아님 아깝다. 영상으로 남겨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됐어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컨셉은 여기까지 하고,
엘링크님 따라가라는데. 대기 모드 진입. 엘링크님이 어디 있어?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엘링크님이 이피 아닌가? 잠깐만, 나 왜 이렇게 쌓였어 이거? 한번 써야 되겠는데. 어 그러네. 속세를 내려볼지니. 어 잠깐, 와 저게 안 닿는다고? 엘리크님이 입히잖아. 설정? 아, 아까 그 사운드에서 끌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내가 너무 쌀쌀맞다고? 또 이상한 말을 난 사실을 말하네. 있는 그대로 말할 아이씨. 뿐이야. 다 끄고 이거 마스터 볼륨만 끄면 되잖아. 다 꺼? 네 마스터 볼륨은 켜야 된다. 오케이, 확인. 음성은 키라는데. 기다려봐요. 내가 뭐 하려 했더라? 음성만 키고. 페이문 여기 있어. 오케이, 확인. 한파가 몰아친다. 그리고 누구로 바꿔야 돼? 캐릭터는 누구로 바꿔야 돼? 흑. 이런 결말이라면 인간들은 어디 캐릭터를 누구로 아 필요 없어요. 오케이. 감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요소를 더해야 해. 기계 장치는 구조와 원리를 익히면 고장을 알아낼 수 있어. 뭔 또 설정이야? 한 사람을 아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지. 리니 오빠가 또 이상한 말을 하는 모양이네. 안심할 수 없다니까. 컴퓨터 소리를 키우라고요? 컴퓨터 소리 이거 최대예요. 2레벨도 이거 최대인데 지금. 네. 뭔데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역시 마술이 더 재밌어. 네. 심판이 열리지 않을까? 인간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내가 어디서 떠들든 이 다음은 심판이 열리지 않을까? 역시 마술이 더 재밌어. 차를 우렸으니 이제 조금 쉬고 이 다음은 있겠어. 심판이 열리지 않을까? 아, 폰타인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구나. 신의 가호를 받아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태어나게. 그보다 나는 그냥 무탈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바람도 언젠간 막다른 곳에 막히듯이 세상에 순수한 자유란 없어. 역시 마술이 더 재밌어. 그보다 나는 그냥 무탈하게 자라지기만 하면 돼.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태어나길. 이 다음은 심판이 열리지 않을까? 그보다 나는 그냥 무탈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역시 마술이 더 재밌어. 뭐야, 나 지금 계속 목소리 안 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안 깼으니, 그렇죠. 뭐 안 되네. 역시 마술이 더 재밌어. 대체 뭔 소리를 기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탈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그래요. 나중에 엄지님께서 올려줘요. 사운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써야지. 응? 주간 보스? 주간 보스 뭐?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나쁘진 않은데 시간이 없어요. 나쁘지 않구만. 지금 어떤 소리였을까? 저한테 남겨줘요. 맞구만. 자, 잡으세요 그냥. 예, 제가 찍고 있을게요. 잡으세요. 동시에 세 명이 다 넣었으면 좋겠다. 아! 사진 찍고 있는데 이 자식이. 사진 찍고 있는데. 전부 다 보인다고?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손을 손잡고 정수. 손을 손잡고 굿. 이것이 바로 죽어! 지혜의 전당이야. 아픔이 되어라. 굿. 레진을 사용해야죠. 근데 에너지가 찬 것 같지? 라인님 빨리 자요. 그래야지 자야 될 것 같아.
예상보다 너무 많은 많이 했죠 지금.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그거 보내줘요. 어떤 건지 뭐가 들려야 되는지. 네 맞아요. 역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거는 돌고래님 또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고. 물은 아주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몬드의 물은 청량하고 리월의 물은 뒷맛이 오래가며 이나즈마의 물은 깊고 그윽한 맛이 있습니다. 수메르의 물은 풍부한 맛이 있지만 자세히 음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원래 방송이 없는 날이지만 우리 뱅들이 한돌이가 좀 있으면 섭종을 한다고 해서 내일은 가차 방송을 가차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많이 모으긴 했거든. 전 오늘은 제 일에 여기까지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합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도스 방송 화공을 해줍니다. 화공이 뭐야? 화면 공유? 그쵸. 10만 원씩 받았어요. 내일 또 75,000원석 들어온대요.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나갔나보다. 딴 데로 가셨나 보군. 아 그치 스타지 그치 스타지 스타지. 야 나 깜짝 놀랐어. 10만 원석이면은 야 현질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네. 깜짝 놀랐네 지금. 오 놀랐네 지금. 네.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지금 방금. 방금 진짜 깜짝 놀랐어. 피가 안 맞는군. 여러분 12시에요 이제 주무실 시간이에요. 멜리지는 폰타인의 자랑이자 매우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깜짝이야. 아이, 보디 아직도 이게 그들을 헷갈려. 해치지 말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뭐 피나리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 자. 체육대회? 좋다. 전 제 일의 가치와 폰타인 대중들이 한 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앞으로도 전 제 일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특제 사진기랑 그냥 사진기랑 뭔 차이예요? 뭔 차이인지는 못 느끼겠어. 있긴 있는데. 자,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네. 신축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아이디 말씀하셔야 친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네 명이 모여 있는 거 어떨까? 네 명이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뭐야? 방금 전에 뭐였어? 어? 뭐야? 방금 전에 뭐였어요? 원니님 방금 전에 뭐였어요? 이거 뭐야?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이거 뭐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아, 진짜? 나는 왜 못 받은 거 같지? 아, 이거 그 여기서 고르는 거구나. 오케이. 이건가 보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뛰는 거예요? 이키 그렇구나. 아 역시 천잰데.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진짜 방송해야 돼. 여기까지 방송해야 된다고. 그 불꽃 안 되나? 아 잠깐 벚꽃 나 올라간 것 같은데. 아 그래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마주리한테 일반 답을. 어 진짜요? 신추 보냈어요.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자야 돼 이제.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 도깨비? 오케이. 역시 확인.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비눗방울 써봐요. 비눗방울 언니님 비눗방울.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나중에 디코에 사진 찍은 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이 영상도 올릴 거니까 영상도 따로 쓰세요. 제가 이거 따로 잘라서 보내드릴 테니까. 나이다 보고 귀엽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나이다가 우리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있잖아. 여기 뒤에다가 비눗방울 쓰고 바로 이렇게 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뒤쪽에 말고 반대쪽으로. 뒤쪽으로. 비눗방울 쓰고 이제 유지 시간 있잖아. 그때 이제 찍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바로 뒤로 돌아서 그렇지. 사방팔방으로 찍으면은 사방팔방 한 명은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내가 쓰지 못하고. 아, 아깝다. 위비캣님 바쁘신가 보군요. 사진 찍느냐고. 아, 아니야.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안 나왔어. 아, 아니야. 딱 그때였는데. 자, 혼자서 단독샷 찍게. 여기다가 한 번만 해줘요. 여기다가 방울만 뚫어줘요. 방울만. 맞아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솔직히 이번 건 좀 잘 나왔다. 역시 직접 봐야만 최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에? 허락 뭐 어떤 거 잠깐만. 아, 그리고 그 원신 여자 여행자 형우분이 의외의 인물을 연결. 그럼요. 아, 그렇죠. 예, 보내도 돼요. 네, 보내도 됩니다. 네. 아, 오케이, 기다려봐요. 다시. 뱅드림 내일. 확대를 해야죠. 아니, 이게 더 이쁘지 않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야, 이거 좋았어. 야, 이거 좋았다. 야, 이거 좋다. 이건 잘 나왔다. 응, 마음에 들었어.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일단 대기할게요. 알겠어요. 보내셔도 돼요. 이제 컨셉 다 끝났어요. 네, 그만. 아니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보내주세요. 아니요, 이제 끝났고. 역시 예, 방송은 끝났고 보내주세요. 예,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자. 너는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지?
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건 만단지에겠지. 짧은 시간 안에 의도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아, 또 고민거리가 생긴 거야? 만물의 단축은 지구의 예술이다. 그런 의미.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숙제를 이렇게나 아름답게 풀어내는 건 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야, 느낌이 완전 다른데? 어때? 사람을 단축하니 보기 좋아지지 않았나? 요슈 요로슈쿠. 아 진짜요? 인버스 컴퍼니 진짜요? 아 근데 형우가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 같은 쪽인데. 아 네 알겠습니다. 인버스 컴퍼니. 시계머리, 시계머리 애가 하는 거구나. 공포 게임인가? 아, 배트 게임. 아. 아, 그렇구나. 아무튼 야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 감사드리며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저기 윌비켓님 그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